이다지 사진 이다지 인스타그램 한국사 스타 강사 이다지가 김영철에게 사극에 출연하면 어울릴만한 직업을 추천했다. 26일 오전 방송된 SBS 라디오 파워 FM 서울 경기 107.7MHz 김영철의 파워 FM 이하 철파엠에는 이다지가 출연했다. 이날 이다지는 드라마 디렉터라면 김영철에게 조선시대 사극에서 어떤 직업을 추천하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다지는 두 가지가 떠오른다며 조선 후기 선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많다. 한글 소설도 등장하고 판소리, 마당놀이도 나온다며 그중 소설을 맛깔나게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다며 잘 어울릴 직업을 소개했다. 이어 이다지는 김영철이 여자였다면 잘 어울릴 또 다른 직업이 있다며 조선시대 상갓집에는 곡소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전문 곡소리를 내는 직업이 있다. 이 일을 했으면 인기 많았을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들은 김영철은 즉석에서 곡소리를 냈고 이다지는 소리를 잘 낼수록 높은 연봉을 받는다며 거듭 추천했다.